3주년 가족 기획이죠. 컵 손잡이를 갖다가 네, 컵 손잡이를 갖다 쳤어요 제가. 컵 손잡이를 갖다 쳤는데 저의 엄청난 네, 피지컬로 네, 순식간에 넘어지는 대참사만은 네, 쓰러뜨리는 대참사만은 막았습니다. 여기다 라면 쏟으면은 진짜 수습 불가. 네. 지금 이 바운부스에다가 라면을 쏟잖아요? 그러면은 바운부스 버려야 돼요. 수습 불가입니다. 수습 불가. 큰일 나요, 진짜로. 여기다 뭐 쓰러트려가지고, 네, 국물 흘리잖아요? 네, 진짜, 네. 진짜 그냥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우금이 레벨이 50이죠? 레벨 50짜리 우금을 잡으려면은 일단 이명으로 갔다 한대. 오이로 오이 오이 해가지고 이염으로 사용 못하는 게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대요. 네.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 못하는 게 있고 그렇답니다. 네, 유비는 그냥 계속 원조를 얘한테 써주면 되죠. 은건한테 써주고 은건도 자기 자신한테 원조. 제갈량은 어파로 공격. 저는 이모티콘 진짜 기본 이모티콘밖에 사용 안 하는데 너무 그건가? 너무 유행에 뒤처지는 건가? 이모티콘 몇 개 줬는데 쓰니까 근데 이모티콘 쓸 네, 대상이 없어요. 저 네, 이모티콘은 뭐냐 친구가 없어가지고 네 카톡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모티콘을 안 쓰게 됩니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모티콘 있으나 마나. 자 이거는 이명으로 갔다가 이 친구 마무리하고요. 이염으로 오이로 친구 때리고 자 장비 자신한테는 경력 빠지면서 유비도 빠지면서 원조 관우가 아마 여기 있는 애들 다 잡으면 위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갑시다. 자기 자신한테 원조 제갈량 단호를 쏘고요. 와 육손 잘 싸우는데? 저 안에 들어와가지고 잘 싸우네요 육손. 프리파라 이모티콘 샀다고요? 아유 사용이 안 돼요? 별로 좋지 않은 이모티콘. 일단 감정 좋았고 관우가 요 안까지 들어와 버렸거든요. 관우를 어떻게든 살려야 돼. 좀 빨리 따라 들어갑시다. 자기 자신한테 원주 써주고요. 써주고
이모티콘도 써주고. 자기 자신한테 원조. 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도 저렇게 카톡 써요? 저 저렇게 써? 바로 그런 저런 거 쓰면 4-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이모티콘 쓰면 바로 4-씩 나오는 거 아니야? 오게? 이거? 자, 관우 안 움직였죠? 이러면은 빨리빨리 들어가 한쪽으로. 어차피 친구들도 오타쿠인데 뭔 상관 있냐고요? 장비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비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유비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때려줄게요. 장비는 도발.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 한 번 더 여기서. 3일 안에 2,000명 될 것 같다고요? 한, 네, 한, 제가 볼 땐 10만 명까지는 찍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10만 명까지는 찍지 않을까. 전염성이 강한 거 보니까 그 정도 찍을 것 같아요. 백신 뭐 나온다고 하는 것도 4월부터 임상실험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4월까지는 속수무책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저주의 말을. 자, 유비로 유비로 이쪽으로 빠져서 유비로 이쪽으로 빠져서 신야 원조를 써주고 장비 이쪽으로 가서 신야 격려를 자기 자신한테 써주고 그리고 제갈량 이쪽으로 가서 치유 써주고요. 손건은 여기로 가서 요거 육손 있는 자리로 갑시다. 자 지금 들어왔죠. 이제 얘네들 큰일났죠. 얘네들 이제 혼날 준비 됐죠. 단호 써주고요. 네, 이명 이제 일단 여기까지 들어왔고 힘내주고요. 네, 이염 들어왔고 자 오이도 못 들어왔네. 써주고요. 오며. 이거 장비 죽을 것 같은데? 네. 장비 죽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먼저 써주고.
장비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장장님 코로나 조용해질 때까지 키스폰을 참가하라고요? 저한테 그걸 왜 말해주세요? 네 저는 그런 거 안 할 거라는 거 알잖아요. 어 왜 그래 갑자기 시비 거는 거야 왜 갑자기 어? 마! 거는 거예요? 어허 불편하다 불편해. 아 중고 피규어 조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걸어세 걸어세! 네, 죽여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그거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뭐야? 왜 여기 있는 거 왜 없어졌어? 왜 여기 들어가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육손이 가지고 있냐 설마? 들어가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들어갔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설마 벌써 가져간 거야? 순이 먹었다고요? 그래요? 자, 모계를 갖다가 죽여버립시다. 모계를 갖다가 1.4에서 죽여버릴게요. 좋았어. 자, 장비로 뚫어버리고요. 네, 들어가서 건조. 자, 업화로 공격. 이거는 저거 먹으러 갑시다. 위에 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일단 오이로 한 대 때려주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전차인데. 오케이, 레벨업. 자기 자신 정리어 써주고요. 2명으로 여기 들어가서 위험도 들어가고 제갈량이 들어가서 간호 한 X는 치열이던가요? 네. 야 정봉이랑 얘 빨리 죽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이거 육손이랑 정봉이 네, 안 죽어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친구들. 야 너희들 다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고요. 하면서요. 우선 빨리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줘야겠죠? 육수 안에 들어가서 싸우죠? 얘네들 알아서 죽을 때까지 냅둘게요. 죽어라 좀. 청량서를 손에 넣었다. 청량서가 뭐지? 의술서라고요? 얘네들 잘 뚫는, 제 생각보다 잘 싸우는데? 청량서 뭔지 한번 볼까요? 사용한 같은 속성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무슨 소리지? 쌀가마니 되는 것 같은데? 청량서가? 관우를 여기로 붙여야 되거든요? 청량서 유비가 써보자고요? 안 되죠? 네. 큰일 나죠? 육수는 죽여! 아, 육수 이 자식 왜 이렇게 안 죽어! 아따, 귀찮게 하네. 자, 40턴까지지. 조인이랑 관우랑 붙게 해야 돼요. 조인이랑 관우랑 붙게 해야 됩니다. 관우한테 제가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오케이. 응, 누구냐? 너는 살아있었냐?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줄 알았더냐? 형제의 한을 지금이야말로 갚아주겠다! 곧 와라! 받아라! 어림없다! 내까지 너에게 질까 보냐? 제압하는구나. 하죠. 이제 끝장이다! 얏! 으아! 뭐야? 조인 죽었어? 아니죠?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고 의도된 거예요. 의도된 거. 진웅님,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의도된 거예요. 의도된 거. 이거 끝나면은 일단은 내일 이거 끝나 공명전 해야겠죠. 공명전. 적의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걸까요? 어쨌든 이때를 이용해야 합니다. 좋아, 단숨에 돌격하라. 의도된 거예요. 왜냐, 주태가 주태가 아니지. 주창이 산으로 올라가면은 그 AI들이 주창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주창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산적이나 무도가 돼 이런 애들 뿐이어가지고 못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네, 그 백전투에서 쟤네들이 못 움직였던 거예요. 네. 의도한 거예요. 의도한 거. 버그가 아니죠. 네, 의도된 거예요. 난 형님의 별 면목이 없다! 뭐야? 퇴학했어? 아니, 저것은 설마! 형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아무래도 아니다. 형님 기운 좀 내세요. 기운 좋게 가자고요. 그렇구나, 잘못 봤겠지. 설마니. 좋아, 양양성으로 들어가자. 뭐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양양성으로 들어가시죠.
의도된 거죠. 그렇게 굳어버리게끔 만들기에 의도한 거죠. 네, 진웅님. 의도한, 그건 의도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의도가 아니에요? 뭐또 쪽지 가요. 쪽지 안 왔는데. 쪽지 안 보냈어요? 자, 보냅니다. 자, 황충한테 필요 없는 거 줄게요. 황충. 손건 어딨어, 손건. 자, 청랑서 주고요. 제작자의 의도였죠. 추공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양양을 대체하셨습니다. 자, 양양을 대체했죠. 낙양으로 가려면 신야나 남사주 한 곳을 지나야 하고 다시 완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야 남사를 모두 점령하지 않으면 완성해서 협공을 받을 위험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육손님께 별동대로 얻어 신야 남사를 동시에 공격해야 합니다. 알겠소. 형님, 관우는 역시 죽었나봐요. 근데 왜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야, 관우 형님 죽으니까 바로 관우라고 말 놓아버리네. 야, 관우가 더 형 아니었어? 장비보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반말까네. 와, 이거 다 일러 맞춰야겠다. 양양을 다시 찾게 되어 정말 잘 됐습니다. 저희들 오해 신화도 촉과 함께 위의 양왕을 걷고 싶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 저는 신야 남사 중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결정되면 저에게 말해주십시오. 자, 결정하고 세이브. 자, 봅시다. 육손을 신야로 가게 합시다. 신야로. 알겠습니다. 그럼 전 신야로 가겠습니다. 우리도 진압시다. 준비가 다 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먼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야, 마초랑 조은 이런 애들은 왜 못 쓰는 거예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마초랑 조은 이런 애들 쓸 수 있게 해줘야지. 너무 진짜 빠지는 기간이 긴데? 자, 여기서는 만회보다는 5반을 써주도록 합시다. 5반을 써주도록 할게요. 5반. 그럼 유빈님, 저는 신하로 가겠습니다. 잘 부탁하오. 우리도 남사로 출진합시다. 남사스럽네. 맞구나, 유비야. 그러나 이곳은 절대로 지나가지 못한다. 수공을 받아라. 이것은 주공, 이것은 위험합니다. 어찌된 거요? 이것은 원래 강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류의 성체에서 물을 막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두부에 부수면 우리 군은 경류에 휘말리고 맙니다. 하지만 육손이 신하에서 싸우고 있어. 우리가 퇴각하면 육손은 신하에 고립되고 말어. 그럼 저에게서 성체를 빼앗읍시다. 그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알았어, 전군 재빨리 성체를 함락하라! 잠깐만. 이거 몇 턴 안에 함락해야 된다는 거야? 성체를 두 개 함락하라고? 아, 여기랑 여기 둘 다 함락해야 되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그냥 서왕을 죽이면 되지 않을까? 네. 이거 스토리 진행될수록 제갈량 대가리 텅텅 빈 걸로 나온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갈량 대갈이라고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유비로 갔다가 빠르게 저거 정리하고 유비랑 손건으로 손건 여기 못 지나가냐 설마? 대갈량으로 제갈량한테 준다. 적토마 주고요. 자, 반응이랑 안고 그래도 위로 다 올라갈게요. 와우, 제갈량 이런 것도 무서워. 자, 한 칸, 두 칸, 세 칸. 오케이. 안 맞죠? 와, 얘네들 레벨이 높네, 생각보다. 얘네들 레벨이 생각보다 높네요. 자, 유비. 일단은 제갈량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여기서 어파로 갔다가, 공격. 때려주고, 유비로. 메모리. 얘들아 싸라 싸! 좋았어. 오이도 들어가서 오이 나무 죽인다고. 자, 이명도 들어가 오반도 들어가서 싸라 싸! 이염도 들어가서 싸라 싸! 자, 장비는 여기서 공격 해서 이쪽 친구를 잡아주고요. 설마 보병대한테 죽진 않겠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장포 위험하니까 뒤로 빼줍시다. 장포 위험하니까 뒤로 빤스런. 그리고 반응으로 네. 오. 그리고 흥건한 네, 들어가서 부재 빼주고요. 그렇군요. 자, 발석차 얘는 유비로 그냥 죽이면 되죠. 유비로 죽이면 되니까 이제 대갈량은 뒤로 돌아서 갑시다. 뒤돌아서 갈게요. 일단 뒤로 빠꾸 빠꾸하고. 성체 안에서는 마법이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성체 안에 아마 마법이 안 통할 거예요. 활용 통하나 모르겠네. 여튼 네, 저희 안 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갈량 이제 뒤로 빠져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장비로 이 친구한테 때려주고. 장비가 맞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반응으로 지금 마무리. 자, 오이 앞쪽으로 진격하면서 쏴주고. 네, 오늘도 성운 내 오지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반 앞으로 가면서 쏴주고. 2명 앞으로 가면서 쏴주고. 자, 장포로 여기 가가지고 공격 해서 마무리. 2염 여기로 이동해서 공격. 대구제로 갔다가 회복. 역시 5반을 때릴 것 같았어. 자, 5반 죽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네요. 5반은 뭐 어차피 안 키우던 애니까 그냥 남아가지고 데려온 남아가지고 데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오이, 오이. 오이로 갔다가, 내토. 자, 오이도 이제 좀 세졌죠? 오이, 오이. 시네! 이야! 미쳤어! 어, 뭐야, 안 죽었어? 오, 이게 안 좋네. 자, 2명으로 공격. 2염으로 마무리. 자, 제갈량은 아직 이거 여기 스테이지. 장비 앞으로 나가면서 공격. 자, 거의 다 잡았죠 이 친구. 유비가 세가지고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제갈량은 여기로 가서 이제 준다. 다시 적토마를 갖다가 다시 줄게요. 현관한테 주고. 자, 장비 여기 들어와서 아이템 챙겨주고요. 헬스. 일단 여기서 대기할게요. 여기서 한 턴 기다리죠. 애들 오는 거 기다려주고. 이성 느린 애들 좀 기다려주고. 시네! 오케이, 좋았어. 일단 성체 하나 뺏었고요. 이거 근데 성체 다 뺏으면 경험치 보너스 있나요? 이번 판 경험치 보너스 없는 걸로 나오는데 혹시 있나? 잘못 써진 건가? 혹시 경험치 보너스 있나요? 장비는 여기 위로 올라가고요. 2명 이쪽으로 가고. 대기하고. 장비는 테미나 챙기러 다닐게요. 자,
하자. 원대설을 써요. 이쯤? 이쯤에서 대기를 해줄게요. 남쪽 성체를 점령해. 서왕을 잡는 게 낫나?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난칸 가서 때리고. 2염으로 갔다가 5위로 갔다가 때리고 반응으로 장포로 마무리. 흥건으로 치료. 대갈량으로 어쌔신 크리드 무료로 배포하는 거 옛날에 받았어요. 옛날에도 한번 무료로 배포해가지고 받았어요. 아마 지금도 깔려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 유비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거 아니지? 좋아, 지금이다! 두구에 무너뜨려라! 유비군을 수모시키는 거다! 선발 늦었구나! 하하하! 유비놈 쌤통이다! 전군 유비군을 향해 총공격하라! 왓! 저기요? 이거 뭔데 이거? 저도 모르겠어요. 어쌔신 크리드 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오이 오이 맞을까요? 자, 어떻게 막아야지 잘 막았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일단 때려주고. 자, 일단 이 친구 때려서 일단 이 친구 때리고 어떻게 막아야 되냐. 반응으로 이 친구 죽이고 장포가 여기 한 칸 나가서 위험이 여기로 들어가서 원조 써주고요.
자, 5위 이쪽으로 들어가서. 3번이 여기로 들어가서 대구지. 장비 여기서 요렇게 하면 살지 않을까요? 네, 요렇게 하면은 살 것 같고요. 한근두군님 안녕하세요. 아! 살았다. 오케이, 살았어. 원조 써주고요. 와, 장포 지금 사기치 20까지 떨어졌어. 미쳤네. 자, 이거는 어딜 먼저 죽여야지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잘 보세요. 어떻게 죽여야지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5위로 일단은 뒤에 있는 놈부터 일단 다 죽입니다. 얘네들부터 다 죽일게요. 얘네들부터 다 죽여야 돼. 일단은 2엄으로 예, 열사 쏴라 쏴! 한번 죽여!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대구제 못 쓰죠? 대보급까지 쓸 수 있죠. 대보급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잘 보고, 이제 피단 거 잘 보고 대보급 여기서 한번 써줘야 되고. 자, 대공무 한번 써주고요. 오케이, 사기치 싹 회복시켜줬고 잘 됐죠?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 대보급. 오케이, 회복 잘 됐고요. 자, 이제 어떻게 적들을 처리하는 게 좋냐. 얘네들 기병대 레벨이 52, 48 이러거든요. 52렙짜리라 일단은 관응으로 여기서 공격, 기병으로 공격, 장포로 때리고, 장비로 한대 때리고, 자, 원조 한번 더 써주면 되죠? 원조 한번 더 써주면은 풀피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싸워야지 잘 싸웠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손건은 죽어도 되죠? 손건은 죽어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 공격. 와, 손건 레벨 69야. 와, 미쳤다, 진짜로. 손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데, 레벨이. 레벨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대활용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애들 다 피 양념 다 돼있죠? 양념 다 돼있으면은 장포로 일단 이 친구 마무리. 48렙짜리부터 일단 죽일게요. 48렙들부터 반응으로 마무리. 마무리하고.
친구 마무리. 오, 다행이다. 와, 진짜 완벽한 플레이로. 완벽한 플레이로 잘 빠져나갔네요. 일단은 적병. 이명을 안 때려주고. 와, 이명 진짜 엄청 세다. 이명 진짜 미쳤네요. 그래서 장포 44렙 만들어주고. 반은 격려 써주고. 그리고 장비도 격려 써주고. 써주고, 자, 이염으로 원주 써주고, 그냥 손건은 할 게 없죠? 손건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 내려가 있고, 대관량은 자기 자신 간호. 살짝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MP 다 썼으니까 필요 없죠. 자, 원조 써주고, 원조 써주고, 대관량으로 간호 써주고. 걸어주고요. 장포로 도발 걸어주고. 와우, 한 방에 반 피가 넘게 빠지네. 와, 600밖에 못다 이게? 나는 장포의 장비의 아들 장포다! 이거 대장아, 나 결투를 하자! 장비의 아들이라고? 이 하오상에 겁먹을 줄 알았느냐? 좋다, 상대해주마! 세구나! 야, 아까는 잘도 지껄였겠다. 맛 좀 봐라! 핫! 우와! 야, 역시 장비 아들! 죽어버렸죠? 백쇼! 쳤다이! 장포 죽여버렸고요. 자, 여기 점령해서 끝내버립시다. 어, 내려오는데? 쟤까지 잡을까? 저 친구까지 혼내주고 끝낼게요. 여기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끝나는데, 들어가지 말고, 일단은, 저 오는 놈까지 잡고 끝낼게요. 조건 보면은 어? 서황의 태각이네? 어 그러네? 어허 그러네요. 네, 승리 조건이 바뀌어버렸네? 일단 그래도 얘 오는거 기다려줘야 되죠? 왜냐, 네, 여기 들어가다가 여기 딱 막힐거거든요.
일단 막히니까 장포를 앞에다 세워. 코웨이만의 가상전투. 맞아요. 자, 일단 턱 종료하고 자, 혼내주고요. 자, 오이 오이 오이로 갔다가, 야, 오이도 레벨 많이 올렸네 지금. 지금 싸우다 보니까 이염이랑 오이 원래 안 키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하도 많이 이제 탈출을 하니까 얘들이 얘들이 클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어. 공명 죽으려면 아직 멀었죠. 네. 남만 정글이나 이런 것도 아예 안 하지 않았나? 네. 아직 하기 전 아니야. 관우 살렸고, 네. 강의도 안 나왔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직 멀지, 멀었지 않았어요? 장포 일단 이쪽으로 대기. 장비도. 오케이. 잠깐, 기다려봐. 한 칸, 두 칸, 세 칸. 오케이, 여기까지. 안 닿죠? 여기까지 안 닿죠? 안 닿죠? 일단 애들을 다 뒤로 들여와야 돼, 앞으로 들여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들어갈 준비합시다. 장비로 살짝 꼬리 흔들어 줄게요. 빵댕이 살짝 흔들어 주고. 자, 여기서 오이 대기. 장포가 포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대기. 손거는 햄먹으로 이쪽으로 입어. 뭐야, 서아 안 움직이는데? 환상서유기 내달라고요? 환상서유기 옛날에 닦였었긴 했는데 그것도, 네, 옛날에 했던 게임인데 솔직히 말해서 다 기억 안 나, 거의. 진짜 막, 진짜 기억 남는 게임들은 진짜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기억에 남는 게임들, 네. 코룸 외전, 그리고, 네. 코룸 외전이랑 창세기전. 그거랑, 네. 제피. 이런 것들은 기억에 남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 깨도 진짜 뇌리에 딱 남거든요, 그냥. 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네. 엄청난 스펙타클한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기억에 탁 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기억에 안 남는 것들은 그렇게 막, 네, 사이렌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사이렌도 잘 기억 안 나요. 사이렌은 고통받은 것 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이렌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기억이 불분명해요, 그거는. 고통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화이트데이보다 제피가 훨씬 낫지. 네. 제피가 훨씬 낫죠, 훨씬. 제피가 훨씬 재밌지. 창세기전 시리즈는 3가 기억에 남죠, 아무래도. 3 파트 1. 네. 3 파트 1이 기억 남죠. 그것도 근데 그렇게 많이 기억에 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기억에 남는다는 것도
그냥 엔딩 부분이나 중요한 장면들만 기억이 난다는 거지 전체적인 스토리는 기억 안 나요. 워낙에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전체적인 스토리는 다 까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까먹었는데 창세기 전 그거 기억나. 네. 그 살라딘이 시발 슈미터의 대장 살라딘이라고 이러는 거라는데 마르잖아! 하면서 막 네 그거 기억나고 그리고 철 가면 네? 그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원숭이? 네. 가이시 원숭이? 네. 자, 서항을 갔다가 잘 요리를 해줍시다. 이제 서항을 어떻게 잡아야지 잘 잡았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멀리서 빵빵 쏴가지고 죽여버릴게요. 왜그래 마무 목숨을 걸려면 미래에 걸어라. 파트2는 하나도 기억 안나요. 네. 창세기전 3 파트2는 기억 하나도 안나. 네, 용기전승1에서 용기전승1은 한글 더빙이 돼있죠? 더빙이 한글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던 그 총소년 애가 죽고 싶은 놈들 앞으로 나와! 그래서 싸지끼면 다 죽여버리죠 그냥? 그거 기억나요. 근데 그거 외에 용기전승 스토리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용기전승 제가 3까지 했었나? 그랬는데 스토리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주인공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심지어 주인공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FPS는 둠. 네. 둠 말고는 안 했던 것 같아. FPS는 둠하고, 노원 리브 포에버 하다가 말았고. 그거하고 또 뭐 했더라? 이것저것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포항이 56렙이니까. 2명으로 갔다 마무리 해주면 경험치 최대로 얻을 수 있겠네요. 빌어먹을 태각이다! 완성을 오퇴하라! 잘했다! 이제 완성만 점령하면 낙영은 바로 눈앞에 있어! 자, 쪽쪽 진행하고 있죠 지금? 이곳은 신야의 유비군 막사이다. 유비군을 완성을 공격하기 위해 신야로 포진하여 이후에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육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지금쯤 먹기입니다. 그보다도 조군의 막강함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유비님 실은 저희 주군께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훈관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시오. 고맙습니다. 오군에서 그들을 남기고 가겠습니다. 저와 정봉이 이곳에 남아 유비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성이랑 정봉이 네 부하가 됐네요. 유비 그리고 공명 적으로 하기엔 너무 강해. 주공도 이해해 주셔야 할 텐데. 그럼 이 기세로 완성으로 돌격해 갑시다. 출진 준비를 해주십시오. 자 일단 세이브 먼저 해주고요. 세이브 먼저 해주고 혼내주러 갑시다. 선녀우님 후기상계 감사합니다. 와무 지금 기억에 남는 게임 다섯 손가락만 꼽아보세요. 기억에 남는 게임이요. 제가 안 해봤던 게임들 중에 기억에 남는 거. 그러니까 방송으로 처음 한 게임들. 네. 방송으로 처음 접해본 게임 중에 기억에 남는 거로 할게요. 네. 제피2. 네. 제피2 일단 제피2. 네. 그거랑 제피2랑 그래 그거 있다. 역전재판5는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역전재판5는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 진짜 너무 뇌를 깊게 박혀가지고 마지막에 잊을 수가 없어 진짜로. 네. 역전재판5는 그거 하고 창세기전 3 파트 1.